오케이, 가보도록 합시다. 자, 이번에는 이제 어떤 형태의 문제를 살펴볼 거냐. 자, 적금 8보니까 일부 함수 또는 전체 함수가 메인 함수가 되는 경우에 대한 얘기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내가 함수 두 개가 있어요. 함수 두 개가 아까는 그냥 는 형태고 빼기 형태 이런 거 있잖아. 자, 이번에는 두 개가 곱해져 있는 형태라고 가정을 해보자. 아니, 충분히 그럴 수 있죠. 가능하잖아. 자, 이런 형태에서 봐봐. 만약에 이 fx 곱하기 gx라는 이 전체에 강한 조건이 애초에 문제에서 주어져 있다고 가정을 해보자. 예를 들어서 fx가 2차, gx도 2차래요. 뭐 그런 상태면 전체 4차지. 근데 이 전체가 뭐늘 0보다 크거나 같대. 아, 그럼 4차 함수가 x축을 기준으로 위에 있는 형태의 우리가 식을 뭔가 만들어주면 되겠구나. 근데 얘가 뭐 3을 대입했을 때 0이래. 그럼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뭐 이런 식으로 그려주면 되겠구나. 이렇게 해서 우리가 식을 만들어주면 되는 거잖아. 그치? 즉, 전체 함수를 우리가 메인 함수로 관찰할 수도 있어야 되고요. 혹은 만약에 문제 상황에서, 이건 상황마다 다 다른 거니까 그런 걸 연습해야죠. 예를 들어 GX 같은 함수에 얘의 형태에 대한 조건만 딱 주어져 있거나 아니면 이 그래프가 관찰하기 더 좋은 형태라면 전체는 관찰하기가 어려워. 근데 얘는 관찰하기가 유리해라고 하면 일부를 메인 함수로 잡는 연습도 할줄 알아야 됩니다. 자, 그 형태가 바로 이 51번 문제 같은 거야. 자, 한번 같이 볼게요. 지금 보면 얘가 3차고 얘가 1차니까 전체는 몇 차냐면 4차입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이건 4차 방정식의 문제고 4차 방정식의 출근의 개수, 교점의 개수를 물어보는 문. 벌레. 자. 어디 갔어? 자, 4차 방정식의 실근의 개수를 우리가 FT라고 했어요. 그럼 우리 4차 방정식, 원래 4차 함수 그래프를 그려야 되는 게 맞아. 근데 문제 꼴을 봐봐. 나는 이 t의 값에 따라서 교점의 개수가 변한다는 얘기야. 그럼, 이 t는 전체에 걸려있는 게 아니라 사실 어디에 걸려있어요? 여기 함수에만 걸려있어요. 그럼 우리가 전체 4차 방정식을 따지는 게 아니라 얘는 x는 1이라는 그늘 하나 가지고 있다는 가정하에, 그냥 머릿속에만 박아만 둬. x는 1이라는 그늘 이미 가지고 있어. 라는 가정하에 누구? 이 3차 함수와 y는 t 간의 관계만 살펴봐도 이거는 충분하겠다라고 우리는 방향을 잡을 수 있겠죠. 따라서, 아, 여기선 일부만 우리가 메인 함수를 잡는 거야. 누구? 여기 함수. 즉, x제곱 x-3이라는 그래프를 그려요. 이렇게 잡아줄 수 있겠죠? 됐습니까? 자, 이런 상태에서 우리 뭐 여기서 조금 잡을 값을 좀 잡아줄까? 여기는 2죠? y는 t 간의 관계니까 함수 값을 좀 잡아주자. 여기는 어차피 x축 y는 0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 2를 대입하면 마이너스 4야. 이 정도까지 잡아준 상태에서 이게 y는 x제곱에 x-3입니다. 아, 그럼 우리 결국 지금 문제의 의도는 뭐냐면 좀더 읽어볼게. 아직 의도는 잘 모르니까. GX가, X가 무한대로 가까이 갈때 X는 1분의 GX가 0이래요. 그 말은 무슨 말이야? GX는 몇 차이야? 3차 이하. 오케이. 이건 그냥 바로 찾을 수 있지? G-3은 6이래. 어쩌라고야? 지금 우리 뭐 이거 써먹을 수 있는 거 없어. 그냥 나중에 대입만 하자. 오케이. 자, FT 곱하기 GT가 뭐래요? 연속이래요. 그러면, 잠깐만. GX는 지금 문제에서 다항함수라고 주어져 있나요? 다항함수 GX라고 주어져 있는데 내가 여기다 안 적었긴 했지만 어쨌든 다항함수라고 주어져 있어요. 그럼 얘는 무조건 연속입니다. 그럼 지금 F가 지금 무슨 상황인 거야? 불연속이 되는 형태가 나오겠지. 그래서 얘네 둘의 곱이 연속이 되도록 하는, 우리는 지금 이 개념을 공부하는 게 아니야. 함수의 곱의 연속성과 관련된 문제긴 하네. 그럼 우리는, 아, 목적이 뭐가 돼야 돼? 언제 fx가 불연속을 가지는지만 찾아주면 이 문제는 끝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됐습니까? 자, 들어가 보자. 언제 불연속 될까? 일단 기본적으로 y는 t를 잡았을 때 교점의 개수가 불연속이 되는 형태. 바로 우리 판단해 줄수 있잖아. 일단 기본적인 거 여기. 그 다음에 어디? 여기. 왜? 한 개, 두 개, 세 개, 두 개, 한 개니까. 원래 이렇게 변화가 되는 지점이 요두 개입니다. 그쵸? 근데 여기서 조심해야 될건 우리가 일부를 따지기로 한건 맞지만 x는 1이라는 그는 무조건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얘를 놓치면 안 돼. 오케이. 자, 그럼 우리가 한번 판단해 보자. 예를 들어서 y는 t가 여기 있으면 실제로 얘가 만나는 그는 한 개이지만 실제 저 4차 방정식의 그는 몇 개?
1도 포함시켜야 되니까. 그럼 우리가 헷갈리지 않게 1이라는 위치를 미리 좀 표현만 해놓을게. 1. 괜찮죠? 자, 1은 무조건 가지고 있어. 하나, 둘, 이렇게 되는 거야. 괜찮니? 아, 그럼 여기에서는 얘는 실제로 두 개지만 1도 포함시켜야 되니까 총몇 개다? 세 개다. 이렇게 잡아주면 되는 거야. 괜찮아요? 어쨌든 간에 불연속이 되는 위치는 요두 개는 늘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근데 어디도 같이 관찰해줘야 돼? 여기도 관찰해줘야 돼요. 왜? 겹치잖아. 그럼 뭔가 문제가 생기겠죠. 아직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자, 예를 들어서 여기 아래에 있는 빨간색 아래에 있는 y는 t를 내가 한번 그어볼게요. 4차 방정식, 저 전체 함수 입장에서는 교점이 있으면 몇 개? 4개. 그렇지. 하나, 둘, 셋에 여기까지 하면 4개. 근데 빨간색은 몇 개야? 그렇지. 3개지. 하나, 둘, 3개. 얘가 겹치니까 그냥 서로 다른 식의 계수는 3개야. 그러니까 불연속이 되는 게총몇 개다? 하나, 둘, 셋. 이렇게 나온다라는 거 확인할 수 있어요? 오케이. 자, 그럼 적어보자. t는 마이너스 4. 여기가 0이야. 그럼 여기가 얼마? 마이너스 2. 가운데니까 마이너스 2. 그럼 t는 마이너스 4, 마이너스 2, 0에서 불연속이 되겠구나. 근데 우리는 알고 있다. 함수의 곱의 연속성에서 얘가 마이너스 4, 마이너스 2, 0에서 불연속이에요. 연속이 되게 만들어주고 싶어. gx가 뭘 가지면 돼? 저 인수를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 돼. x 플러스 4, x 플러스 2, x를 가지고 있으면 되고요. 최고 차이 계수는 아직 몰라요. 그쵸? 그래서 k라고 잡아주면 되겠다. 3차 이하가 됐으니까 문제 전혀 없고요. 나는 모르는 문자 K를 구하고 싶어요. 식몇개 필요해? 하나만 있으면 돼. 오케이. 식 하나, 요거 대입하면 K 구할 수 있겠네. 문제 끝.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할수 있겠죠? 오케이. 좋습니다. 넘어갑시다.